네, 제가 오늘 그 대구에 방송계의 그 그동안의 역사를 써오신 오 대표님께서 오셔서 이제 스위처 믹서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나가는 장면에 스위칭하는 거 하고 이제 이 파워포인트 나가는 거에 스위칭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이제 오 대표님 보일랴? 저를 보일랴? 그림 보일랴? 파워포인트 보일랴? 이것이 방송에서 얼마나 어려운 거냐? 그렇죠. 스위칭. 물론 여기 효과 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믹싱하는 방식으로 스크린을 만들어서 저걸 하는데 아무도 작동하지 않고 쓰게 하는 걸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배경음악을 약간 줄이는 거예요. 자, 오늘 저 오 대표님 여기 오셨는데 이것이 지금 있는 AB 스위처, 프로덕션 스위처나 비전 믹서라고 하는 데서 저런 크로핑을 만들기 얼마나 어려운지. 맞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죠. 그리고 이 배경에다가 그 그림에다가 뭘 넣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달라. 스튜디오 느낌이다 뭐 이런 거. 여기가 이제 그레이니까 이걸 넣어요. 그런데 이 그레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칼라를 조정에게 넣어놨다 이게 저 느낌을. 그리고 위치를 살짝 이렇게 넣어서 이 분위기를 바꿔주게 되면 얘가 그 느낌이 달라진다 이거. 네? 이거 이런 기능 여기서 플립 버티컬 하면 이렇게 들어가. 이런 툴들이 다양하게 제공돼서 초보자든 몇 번 눌러보면 안다. 그랬을 때 나가는 장면이 이제 프리젠테이션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노트북에서 만들어서 방송국을 노트북 안에 만들었을 때 나는 저거를 데스크탑 브로드캐스테이션 퍼스널 PC잖아요. 퍼스널 컴퓨터 PC 네. 퍼스널 스테이션 방송 PS로 될 수 있다. 우리는 퍼스널 방송국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퍼스널 클래스룸 교실에서 회의실에서 네. 모든 데 오피스에서 이거를 놓고 잠깐 저기서 하면 회의실이 되고 회의실이 어디가 되냐 회의실에 온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오지 않은 사람도 거기 된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회의 문화와 거기다 보여주는 정보를 편안하게 그냥 저기 있는 리스트대로 보이면 되잖아. 여기 지금 이 메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다 보일 내용을 바꾸고 선생님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설명하면 커지잖아. 여기다 저를 보이려면 요것만 이렇게 눌러주면 돼.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서 이제 뭘 보일 겁니까? 근데 대부분 파워포인트지. 그렇지만 학생이 질문하면 학생도 넣어줘야 되잖아. 줌으로 저기 나오면 줌도 저기 나오면. 이런 것이 카메라가 이건 하나가 아니에요. 카메라는 강사를 찍고 저기 보이는 거는 여기 연결한 모니터들이 전부 인풋 카메라예요. 파워포인트 화일들이 전부 인풋이고 저기에 있는 그림들이 다 나와서 저는 이 교실을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그럼 선생님 노트북 가져와서 여기 프로젝터 3개거나 테레비 카메라 있는 거니까 여기다 넣어서 저런 수업을 만들어내자 그거예요. 그럼 교실을 저렇게 바꿔주는 순간 교실에서 하는 모든 강의는 이제 나가게 되니까 이 노트북 방식의 그 수업을 하고 이제 끝날 때는 여기다 자막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비전에서 만든 이 방식은 broadcast for everybody. 이런 방식의 이제 이걸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가 이거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녹화도 하고 바이디렉셔널 컨퍼런스 줌이 되고 스마트 브로드캐스팅 이게 모든 데 나가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오늘 저 우리 오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음을 좀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나 우리 대표님.